2024 성균관대학교 수시 정시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 저장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0 4학년도 성균관대학교의 수시 및 정시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4학년도 성균관대학교 학생 선발 개요입니다. 수시에서 2,341명, 정시에서 1,666명을 선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에서 426명,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에서 462명, 학생부 종합 과학인재 전형으로 145명,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 24명, 학생부 종합 특별 전형이 378명이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402명, 논술 우수자 398명, 예체능 및 실기 우수자 및 특기자 106명, 정시 일반 전형 1,664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시 특별 전형이 2명 있었습니다. 2020 4학년도 성균관대학교의 수시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만 70% 교과 학생부 컷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시 입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20 4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 입시 결과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글로벌 융합학부 10명 모집에 13.9: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70% 학생부 교과 컷은 1.55였습니다. 인문과학계열 17명 모집에 7.4:1, 1.7등급이었습니다. 사회과학계열 역시 17명 모집에 10.9:1, 1.46등급이었습니다. 경영학과 10명 모집에 7:1, 1.43등급이었습니다. 글로벌 리더 학부 10명 모집에 9.3:1, 1.57등급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학과 10명 모집에 8.5:1, 1.74등급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영학과는 12명 모집에 1.62등급의 학생부 성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유학 동양학과 10명 모집에 6.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 등록자 학생부 교과 70% 컷은 1.85등급이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12명 모집에 7.3:1, 1.8등급이었으며 한문학과는 20명 모집에 6.8:1, 1.97등급이었습니다. 사학과는 12명 모집에 5.1:1, 1.88등급이었으며 철학과는 12명 모집에 6.4:1, 1.82등급, 사회학과 20명 모집에 6.3:1, 1.64등급, 사회복지학과는 20명 모집에 6.7:1, 1.91등급의 70% 학생부 교과 컷을 보였습니다. 심리학과 12명 모집에 5.1:1, 2.63등급으로 낮았으며 아동청소년학과 20명 모집에 5.1:1, 1.85등급이었습니다. 통계학과 12명 모집에 4.8:1, 1.71등급이었으며 교육학과 5명 모집에 10.2:1, 1.41등급이었습니다. 한문교육과 5명 모집에 8.6:1, 1.88등급이었으며 영상학과 5명 모집에 8:1, 1.64등급이었습니다. 의상학과는 5명 모집에 12.4: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81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과학계열은 20명 모집에 17.3:1, 1.52등급을 보였으며 전기전자공학부는 10명 모집에 24.7:1, 1.46등급이었습니다. 공학계열은 40명 모집에 13.3:1, 1.56등급이었으며 소프트웨어학과는 10명 모집에 12.2:1, 1.55등급이었습니다. 반도체융합공학과는 6명 모집에 12.5:1, 1.8등급이었으며 에너지학과 6명 모집에 13.7:1, 1.89등급, 수학교육과는 5명 모집에 8:1, 1.44등급의 70% 학생부 교과 컷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시 입시 결과 알아봅니다. 컴퓨터교육과 5명 모집에 12:1, 1.68등급이었으며 생명과학과 7명 모집에 15.6:1, 1.5등급이었습니다. 수학과 7명 모집에 19.4:1, 1.61등급이었으며 물리학과 7명 모집에 13.1:1, 1.65등급이었습니다. 화학과 7명 모집에 13.7:1, 1.59등급이었으며 건축학과는 5년제,
16명 모집에 14.9대 1, 1.76 등급의 70% 학생부 교과 컷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학년도 성균관대학교의 정시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4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정시 입시 결과 알아봅니다. 우선 가군입니다. 글로벌 융합학부 10명 모집에 7.4대 1, 91.33의 70% 평균 100분위를 기록하였으며 경영학과 100명 모집에 4.24대 1, 91.83, 교육학과 15명 모집에 4.07대 1, 91.5, 글로벌 경제학과 36명 모집에 3.72대 1, 92.17, 의상학과 18명 모집에 3.5대 1, 91.83, 인문과학계열 208명 모집에 3.29대 1, 91,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22명 모집에 4.14대 1, 95.67, 마지막으로 약학과 30명 모집에 4.83대 1, 97.17의 70% 평균 100분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의예과는 10명 모집에 4.1대 1, 99의 평균 100분위로 가장 높았으며 자연과학계열 168명 모집에 3.55대 1, 92.5의 평균 100분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 23명 모집에 4.52대 1로 95.67의 평균 100분위를 기록하였으며 컴퓨터교육과는 15명 모집에 4.27대 1, 92.83의 평균 100분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스포츠과학과 23명 모집에 13.17대 1, 83.33의 평균 100분위를 기록하였으며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 전형은 19명 모집에 87.75의 평균 100분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디자인학과 서피스 디자인 19명 모집에 82.5의 평균 100분위를 기록하였으며 지금부터 나군입니다. 글로벌 경영학과 49명 모집에 93, 글로벌 리더학과 30명 모집에 92.83, 사회과학 계열은 무려 233명 모집에 92.33, 영상학과 15명 모집에 91.33, 한문교육과 16명 모집에 91.33, 건설환경공학부 21명 모집에 93.17, 공학계열은 무려 315명을 모집하는데 93.5의 70% 평균 100분위를 각각 보였습니다. 2024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정시입시 결과 알아봅니다.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21명 모집에 5.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70% 평균 100분위 94.17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 46명 모집에 6.35대 1, 94.83, 수학교육과 15명 모집에 4.67대 1, 92.5, 전자전기공학부 107명 모집에 4.13대 1, 94.67의 평균 100분위를 보였으며 지금부터 다군 2개 모집단위 있습니다. 반도체 융합공학과 31명 모집에 48.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94.5, 에너지학과 마지막으로 12명 모집에 48.08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94.5의 평균 100분위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성균관대학교의 수시 및 입시 결과, 정시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